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9시부터 12시는 피아노 안녕하세요. 시험 기자. 반갑습니다. 요즘 삶이 너무 팍팍하고 바쁘고 누가 내 일을 대신해서 좋겠고 당신의 삶이 너무 지루하셨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건가요? 예. 뭐 남았어요? 1시부터 4시. 쫀둥 씨,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서로 사랑하기도 하며,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다 서로 살던 우주가 부딪힐 때 나는 그 시너지를 믿어요. 우리 쫀득 씨가 나에게 보여줬던 우주는 암흑 그 자체. 이거 하려고 잠깐 웃음 피식피식 잡아가면서 오늘만 기다렸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소개팅이 진짜입니다. 이번에 또 하잖아요, 마라님. 알죠? 알죠, 제 시간 아는데. 판매가인 거. 저도 사람인지라. 나쁜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뜨거운 걸 먹으면 우리가 뭘 해요? 뜨거워 하지. 예.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선생님, 제가 그러다가 눈 돌아가가지고 복수침에 불타서 그럼 어떡해요? 그럼 별방전이지. 너가 그녀를 불렀을 그 순간부터 넌 죽었던 거야. 아니, 한 번도 안 사셨잖아요. 예, 저거 지금 부르면 되나요? 카톡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다들 왜 이렇게 통이 크시대? 노약자, 임산부, 기가 허한 분들은 금일 콘텐츠에 대한 시청을 자제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쫀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시간 판매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이에요. 혹시 지난 컨텐츠이나 안가품 이런 거 아니죠? 아 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소개팅이 잡혔지 않습니까? 최소한 또 장난을 치면은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경고를 한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강제 소꿉놀이. 소꿉놀이. 쫀득이에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오늘 컨텐츠 내내 그 역할의 충실한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머 박준득은 2월 8일 시행되는 강제 소꿉놀이의 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신 거예요. 나뭐 해야 되더라? 아, 시작은 예. 슬레이트를 게스트 분께서 쳐주셔야 아, 시작합니다. 예. 와! 옛 위인 맹자의 말씀에 세속 소리 불효자오라 하여 세속에는 다섯 가지의 불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각각 게으름, 도박, 재물 욕심, 이기심, 마지막으로 대학에 아홉 번 떨어져 십수를 하는 십수생이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춘석 군은 자신이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 아홉 번의 낙방, 십수를 한 끝에 원하는 대학의 과를 진학하게 나 되었습니다. 스무 살때 같다 이거. 그리고 드디어 스무 살 오늘 다시 봤는데. 고대하던 대학교를 입학한 춘석 군의 첫 수업 시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이 첫 수업인가 보네. 아, 기대되는구만. 안녕하세요. 처음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십수를 아니, 하셨다고. 저는 이과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미안한데 이게 무슨 과죠? 제가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되는 대로 넣었거든요. 구수자라. 아니요, 저희한테 되게 유명한 형님이세요. 왜요?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데 계속 떨어져도 네. 이과만을 계속 노려가지고 그때 십수까지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과 가고 이과는 생물학적 DNA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심오한 세계, 그치. 온고지신, 과거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긍지 높은 십수를 할 목적까지 만했구만. 문과와 이과가 합쳐진 이 매력 있는 학과,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내가 또 십수를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지 또. 어? 잠시만, 누가 온것 같은데? 어? 일시정지 상태예요. 밤양갱, 학과 최고의 퀸카로. 잠깐만. 아니, 과 인원이 3명이라서. 과 최고의 퀸카로 늙은 매력 있는 쫀득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빠가 그 OT도 참석 안 했다던 그 십수생이구나. 아, 예. 반가워. 난 과내 퀸카 양갱이라고 해. 아, 보통
형님, 네? OT도 참석 안 하시고 그때 아, 뭘 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니. 과에 대한 심오한 토론할 때 형님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아, 저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 대표 예, 완안합니다. 아, 과 대표구나. 네. 아, 반가워. 형님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둘이 남아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정했어요. 그래서 잠깐 저는 과 대표로서 학과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잠깐 정리 좀 하고 올 테니까 아. 저희 학교 최고의 킹카 밤양갱 양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내시겠어요? 피곤하네. 반가워. 우리 과에 십수까지 할 정도면 열정이 과한가 봐? 양갱이는 왜 이 학교 학과에 들어왔나? 수능 안 봐도 된대서. 아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다시 들어올게요. 아니 겨우 이런가 들어오려고 내가 십수를 뒷받아해줬는데 내가 매일 아침 5천판상 해줬잖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코털 깎아주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셨나요? 형님께서 이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십수를 하셨는데 그동안 네.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어떤 그래요. 기분이셨는지. 매일 아침 내가 5첩반상 아니면 안 먹는데 5첩반상 꼬박꼬박 해다 주고 반찬 하나 빠지면 이제 엎어버리고 아, 김치찌개 없으면 밥 안 먹어. 네. 계란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ASMR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파트는 대본에 없는 거 아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 십수해서 이거 겨우 들어오자마자 나를 지금 쌩까하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긍지높은 관대요. 그래 형님께서 그래? 새로운 그래? 직업을 얻고 아니 겨우 이 땅 까오겠다고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나를 버렸다니까. 이 땅 거라니요. 내 10년 동안 지금 공부해가지고 여기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 이제 파릇파릇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미친년 아니야 이거? 아니 인년 뭐예요? 아니 그래, 잠깐만 나이가 잠깐만 10년 내가 이제 23이지 그러면 잠깐 잠깐만 10년 뒤 13살 분 정도 잠깐만요. 예. 10년 뒷바라지인데 23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도 아니 정정하세요. 내 치매가 있어서 63인 거. 정말 기지가 대단한 거예요. 신입생. 전 뭐야 이 씨. 저기 죄송한데 저희 이제 슬슬 교실로 오실 시간이라. 이런 거에도 교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건데 그래서. 뭐야? 진짜 교수님이 왔잖아. 어머 뭐야? 다음에 잡으면 떨어졌다. 와! 없어졌죠. 아니 마술 와 못생겼어. 와 뭐야 마술 아까 여기? 마술 오늘 컨텐츠 맞죠? 아닙니다. 아 네? 방을 헷갈렸나 봐. 갈게요. 뭐야? 교수님 좀 불러와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아니 그렇다면 진짜 교수님은 누구시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교수님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고추쇼타과에 내 10년 동안 지금 공부해가지고 여기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교수님? 고추쇼타과에 튀어나온 고추쇼타과요? 네. 아, 오빠 10년 동안 노력해서 들어온 사활을 걸고 들어온 것이 고추쇼타과 그렇습니다. 아니 아 물론 우리 옆 학교에 있는 미시학과보다는 해보답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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